민영아 준비됐지? 어 준비됐어. 수영장을 찾은 태우대원과 민영대원. 몸을 푸는 자세가 선수 못지 않은데요. 우와 우리 대원들 수영 솜씨도 대단하네요. 아싸 이겼다. 야 대우야 우리 대학교 해가지고 너무 힘들었는데 야 여기 수영장은 놀기도 하고 이렇게 따뜻한 물에서 쉬기도 하니까 너무 재밌지 않냐? 어, 맞아 맞아 완전 시원해. 야 진짜 천국이다 천국. 그런데 심상치 않은 표정의 대우대원. 민영아 너 왜 이렇게 손이 쭈글쭈글해? 손이 쭈글쭈글하다고요? 이거 원래 무릎하고 나거나 물 들어갔다 나오면 원래 다 이래. 너도 그럴까? 봐봐. 진짜? 봐봐. 어, 진짜래? 대우대원의 손도 마찬가지로 쭈글쭈글해졌어요. 아니 근데 왜 물에만 들어가면 손이 쭈글쭈글해지는 거지? 어? 그러게? 오늘의 탐구 과제. 물에 오래 있으면 왜 손이 쭈글쭈글해질까? 아 민영아 아니 근데 왜 물에만 들어갔다 나오면 손이 쭈글쭈글해지는 거지? 그러게? 야 손만 쭈글쭈글하고 다른 몸들은 괜찮잖아 다. 정말? 손 말고는 그대로인 것 같은데? 너 가만히 있어봐. 어? 손처럼 쭈글쭈글 변해버린 곳은 없는지 민영대원의 몸 구석구석을 살피는 대우대원. 아니 다른 곳은 괜찮은 것 같은데. 어? 민영아 어? 발 들어봐. 어? 발가락도 쭈글쭈글해. 어 진짜? 진짜네. 발도 손처럼 쭈글쭈글하게 변해버렸네요. 손가락이랑 발가락 이 두 군데만 쭈글쭈글한데 아니 왜 그런 거지? 그러게. 야 우리 한번 알아보러 갈까? 그래 가자. 가자. 수영을 하거나 목욕을 할 때 물속에서 오랜 시간 있다 보면 어느새 쭈글쭈글해지는 손과 발. 도대체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 네, 꾸러기 친구들 반가워요. 어서 오세요. 손이 쭈글쭈글해지는 이유를 알려주세요. 선생님, 저희가 물속에 들어갔다 나왔는데 손이 쭈글쭈글해졌더라고요. 아, 도대체 왜 물속에만 들어갔다 나오면 손가락과 발가락이 쭈글쭈글해지는 건가요? 네, 친구들이 삼투압 현상을 겪었군요. 삼투압 현상이요? 삼투압 현상이란 간단하게 농도가 짙은 쪽으로 이동하는 현상을 얘기를 해요. 아. 낮은 쪽에서 높은 쪽으로. 삼투압 현상이란 농도가 다른 두 용액이 반투과성 막을 통해 농도가 낮은 쪽에서 높은 쪽으로 이동하는 현상을 말해요. 그럼 간단한 실험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네. 네. 이제 소금물하고 물감물을 넣을 건데 친구들 여기다 넣었을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날 것 같나요? 어, 뭐 물 양도 똑같으니까 뭐 그냥 소금물은 이쪽에 있고 물감물은 이쪽에 있지 않나요? 네, 그럼 실제로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네. 네. 하나, 둘, 셋! 같은 양의 물감물과 소금물을 동시에 부어보는 대원들. 어, 물감물 섞은 물이 소금물 쪽으로 이동하고 있어요. 선생님, 물감물이 소금물로 이동했는데 아니, 어떻게 물량도 똑같은데 물 이동한 거예요? 삼투압 실험을 이제 봤는데 먼저 삼투압 현상을 얘기하기 전에 몇 가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농도에 대한 얘기고요. 두 번째는 반투과성 막에 대한 얘기예요. 농도와 반투과성 막이요? 네. 농도에 대한 개념을 먼저 설명을 하자면 친구들 소금 한 숟가락하고 소금 두 숟가락을 녹인 물 중에 어떤 게 더 진할까요? 소금 두 숟가락이 더 진할 것 같은데. 네. 그런 게 농도의 개념이에요. 진하기의 개념. 농도는 용액의 진함과 묽음의 정도를 말해요. 예를 들어 같은 양의 물에 소금을 각각 한 숟가락과 두 숟가락씩 넣었을 땐 소금 두 숟가락을 넣은 물의 농도가 더 진하게 되는 거죠.